5천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5천만 원인가를 선뜻 빌려주고. 그때 5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게 네. 김학래 씨가 이제 임미숙 씨와 결혼하면서 임미숙 씨 편한 데서 살으라고. 이쯤 되면 진실을 밝혀주셔야죠. 그럼요. 솔직히 그런 네. 마음이 좀 전에도 있으셨습니까? 뭐를요? 어쩌면 신척한 말이. 농담이 야, 어쨌든 정말 네. 그 영화를 올인하면서 이 방송계를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나요? 저는 떠나면 돼요. 그러잖아도 먼저 보내 한번 같이 어느 방송 출연하고 난 다음에 형, 옛날 우리 이런 코미디를 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네. 대사 줄 거죠? 제가 아예 진짜로 그 아예 프로덕션, 코미디 전문 프로덕션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하세요. 너무 요즘 코미디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선배들 그 책임도 커요. 너무 사실 설 자리가 없다고 무관심한 거 이런 것들 자체가 크죠. 네. 저희 몰래 온 손님에는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우리 이경혜 씨에게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씨에게 심형래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호빵 같은 오빠다. 아, 이유가 뭘까요? 호빵은요, 네. 배고플 때 늘 먹고 싶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예. 그리고 아. 늘 정감이 있고 풍류가 있고 뭐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네. 게 다 들어있거든요. 호빵이 그렇죠.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심형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빠의 코미디를 보고 자라면서 밝게 그렇죠. 자랐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한 대 의대 터지고도 오빠 거 보면서 이렇게 울면서도 네. 웃고 그랬던 시절에 있던 사실은 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빠가 너무 부담 같아요. 네. 저한테 심형래 씨는 영구입니다. 영구. 아, 네. 무슨 뜻인가요? 영원한 코미디의 구세주다. 아~ 아,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동료들 보니까 네. 사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그냥 오늘 나올지 전혀 모르다가 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코미디 할 때가 행복했어요. 맞아요. 네. 뒤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어도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고 네. 즐거워도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돌아가는 걸로만 멈출 게 아니고 전 얘기하면 항상 해요. 네. 네. 꼭 제가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한번 뭉쳐서 코미디 한번 해보도록 저희 네.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네. 형네야, 아, 요즘에 진짜 어려운 시기다. 이때 자꾸 기운 없어 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한번 맘먹었던 걸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영구, 형네야, 네가 생각한 것을 밀고 나가라. 그러면 꼭,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형네야, 가정에도 좀 신경 써라. 회사에도 신경 쓰고. 네, 알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심형래 씨의 영화를 통한 세계 정복이 이루어지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정말 이쁘고 귀엽고 그런 얘기 했잖아. 한 주먹거리 제가 한 주먹거리입니다. 저기 상단 또 왔어. 얘야 얘야 또 왔어. 얘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김병만 씨요. 놀고 자빠졌네. 제가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해서 제가 상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 생각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승승장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승승장구를 검색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